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범부채 꽃을 그려볼게요. 패브릭 물감으로 천에 그렸습니다. 도안을 그리실 때는 상세한 부분은 그리시지 말고 전체적인 윤곽만 그려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수성펜이라서 그림을 완성을 하고 물을 뿌리면 지워진답니다. 범부채꽃의 주색은 노란색과 오렌지색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흰색과 연노랑 진노랑을 1대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감은 실드 패브릭 페인트 물감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붉은색과 그리고 마젠타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붓은 필버 붓을 사용을 했는데요. 필버 붓은 화웅의 982 시리즈의 1번 붓을 사용을 했어요. 필버 붓을 사용하셔도 되고 둥근 붓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둥근 붓은 역시 화웅의 320 시리즈에 3호는 조금 작을 것 같고요. 4호를 사용하시면 필버 붓을 사용하는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감이 너무 뭉치지 않도록 잘 쓸어줍니다. 꽃잎이 모아지는 안쪽은 초록색도 조금 올려줍니다. 기본 베이스가 너무 말랐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물을 조금 올려준 후에 오렌지색이 되도록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점을 찍거나 가는 선을 그릴 때는 바바라 붓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바바라 80RS 6호를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6호가 선이 가늘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0호나 2호를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세요. 점은 불규칙하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꽃잎의 바깥쪽에는 매천자 모양의 선이 있는데요. 물감을 묻히신 후에 물티슈에 한번 닦아준 후에 선을 그려주시면 점을 찍은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선을 그려주세요. 중심에 세 개의 선은 길게, 그리고 나머지 선은 굳이 안 그리셔도 되지만 짧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초록색을 사용해서 나머지 줄기 부분이나 실을 그려줄 건데요. 이때 초록의 원색을 사용하지 마시고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붉은색도 아주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초록색에 붉은색을 조금 더 많이 섞으면 갈색을 굳이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조금 더 진하게 마디가 만나는 곳, 그리고 꽃잎 아래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15분 위에 지는 꽃잎은 꽈배기 모양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 꽃이 필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이 많게 그려주세요. 꽃술을 그려줄게요. 제가 실물도 봤지만 꽃술의 개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암술은 한 개고 수술이 주위에 세 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꽃술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지금 올리면 전혀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와인색이나 조금 진한 색으로 먼저 꽃술을 그려준 후에 노란색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오늘은 사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펜은 피그마 마이크론 펜이고요. 0.2나 0.35를 주로 제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펜은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은 펜입니다.